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제 등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임진각입니다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진짜 뻥 뚫린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임진각 임진각이 왜 생겼냐 임진왜란 때 생겼다 해서 임진각 이게 믿거나 말거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 자 오늘요 재료를 보니까요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 전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가 웃네 전복이 있다 그러니까 까까까까으로 그래 웃어 자 전복이 있고요 여러 가지 채소가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화이브 셰프가 보여줄 요리는 또 어떤 건가요 오 들으셨습니까 전복전 전복 샐러드 아니 전복 샐러드는 내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전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복전 전복 샐러드니까 전전긍긍이네 전전긍긍 아 내장 샐러드 예. 오 근데 이 칫솔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 이 칫솔을 가지고 여기는 예 깨끗이 좀 닦아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셰프가 좀 닦아보시고 예 손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전복 뭐 까는 거야 뭐 그 깔 걸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까면 되는 거지. 어? 내가 지난번에 봤지. 오 살아있어요. 예 간단히 오늘 우리가 전복 샐러드 전복 내장 샐러드와 전복 그 뭐라고 전 어. 자 이렇게 해서 위만 살짝 칫솔이나 수세미 같은 걸로요 살짝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살살살살만 이 숟가락은 아 숟가락이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숟가락이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숟가락으로 이걸 까라고요? 숟가락으로 이걸 어떻게 까? 에? 숟가락으로 이걸 어떻게 까? 아 숟가락으로 까는 요령이 있어요? 어? 와 한 방에 깠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고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전복 이빨 야 옥수수 같이 생겼어 아 따가워 따갑다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말고 야 한 번에 까니까 이 이빨도 똑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랍니다 굳이 이것까지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아 숟가락을 이렇게 까지 말고 난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까는데 어쩐지 안 까진다 그랬어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길게 짧게 길게 잡고 숟가락을 짧게 잡아서 만약에 이게 잘못 까지면 여기에다 손을 뱉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은 항상 오픈이 아니라 뒤집어서 어? 까졌어 전복 까졌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오 잡아당기고 이빨만 또 와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 내장은 헐 내장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쏙 보셨어요? 와 전복 내가 이거 깔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 쉽구나 가면서 내가 한 번만 더 깔게요 혹시 손을 다칠지 모르니까 내가 배운 대로 자, 요 꼭다리를 위로 하고 요 빼죽한 데를 내 쪽으로 요 약간 15도 쪽으로 해서 밀어요 자 미니까 톡 소리 나요 그러면 뜯어
뜯으면 내장까지도 오면 이렇게 뜯고 여기 이빨 나오면 이빨 제거. 끝! 오케이? 지금 한 5초? 5초도 안 걸릴 것 같아. 하나 까는데. 어? 1초! 2초 걸려서 2초! 헐! 진짜 깨끗하게 잘 까졌어. 이 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잘못 까면 이 밑에 아까운 살이 남잖아요.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깠거든요. 그러면 이거 칼로 긁어서 먹고 그랬어. 그랬는데 정말 깨끗하게. 아, 회로 드실 때는 이렇게 손질을 하지만요. 굳이 회가 나는 싫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하면은 이거 금방 떨어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난 회로 먹고 싶다. 그럼 반드시 숟가락은 뒤집어서 15도 각도로 해서 밀듯이 살살살 밀으면 톡. 살살살 밀으면 톡. 짠. 와우. 이빨 제거. 나 취직할 거야. 엄지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끝이네요 이게. 어? 끝. 아이씨, 잘난 척 하다가 또 안 됐어. 무조건 숟가락이 필요하네. 숟가락을 뒤집어서 일단 밀어 놓으니까는 이게 다 되네. 야, 정말 깨끗하게. 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장은 어떻게 해? 저는 사실 좀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내장을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내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장. 자, 내장. 새카만 부분. 이거는 버려요? 아, 이거 튀어나온 부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음해! 아,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소화 안 된 그 안에 내장이기 때문에 이거 손질할 때도요, 요렇게 보이시죠? 보이면 여기,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데, 톡 튀어나온 데를 발을 잘라. 요런 식으로. 바늘 살짝, 지난번에 세조개 다듬는 방법 보셨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손질한 거 저희가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 이걸 그냥 톡 터져. 쫙 하지 말고 그냥 톡 건드리면 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참, 얘 내가 전달을 해줄래? 이거 목이 아파 죽겠네. 이게 만약에 반 여기 자르는 게 싫으면 이렇게 반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요? 튀어난 부분, 여기 튀어난 부분의 중간을 잘라서 여기 더러운 부분을 손질하면 끝! 자, 이래서 아주 간단하게 전복, 야, 이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